네, 이런 걸 만들면서 좀 맛있게 막 간식을 먹고 하면 좋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만들긴 심심하니까 맛있는 간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자연 가방을 함께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이 젤리는 제가 또 어떻게 알았냐면 승연이가 예전에 먹는 걸 보고 예전에 승연이는 얘를 먹었는데 제가 오늘 포도 맛을 또 새롭게 준비해 와봤어요. 혹시 새로 나왔다 하더라고요. 마늘 보여드리면서 얘기해 드릴게요. 당이 떨어져서 손이 떨리네요. 됐다. 네. 아, 향 벌써 너무 좋아요. 이게 원래 젤리도 약간 여러 가지 그 식감들이 있잖아요. 막 딱딱한 젤리도 있고, 막 이렇게 좀 되게 물컹 걸리는 젤리도 있고 하는데, 저는 이렇게 좀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이런 젤리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이 쫄깃쫄깃한 이런 식감을 좋아해서 이 젤리를 좋아하는데, 진짜 맛있어.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. 엄청 쫄깃쫄깃해요. 엄청 맛있어요. 이게 딱 뜯자마자 이 포도향도 되게 상큼하게 확 나고, 사실 이거 젤리 이런 것도 막 한두 개 집어먹다 보면은 금방 막 당도 높고 하니까 엄청 막 다이어트에 안 좋고 그러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칼로리도 되게 낮아요. 이 한 봉지에 88칼로리? 그래서 그냥 막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젤리예요. 찾아보니까 설탕 대신에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서 설탕이나 칼로리에 부담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더욱더 편하게 많이 자주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이 된 것 같아요. 네, 단게 땡길 때 이제 이런 걸 단 걸 먹으면서 이제 기분 좋아지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입 터지는 시기가 왔다 할 때 뭐 다른 뭔가 탄수화물이나 뭐 과자 같은 거를 막 망창 먹는다기보다 이런 걸 이제 한두 개씩 먹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비타민C 하면 또 레몬이 떠오르시잖아요, 여러분? 여기에 레몬 7개 정도의 비타민 분량이 들어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약간 더 상큼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하루 권장 섭취량의 5배 정도 되는 네, 비타민C 분량이 들어있다고 하는데, 그래서 사실 이 젤리를 한 봉지 먹으면 따로 비타민C를 섭취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건강한 또 간식이 된 것 같아요. 설탕은 빼고 건강한 비타민C가 이렇게 많이 함유돼 있어서 건강하게 또 달달하게 기분 좋게 이런 간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식이섬유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. 건강까지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퍼백 형식으로 돼 있어요.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보이면 지퍼백 형식으로 돼 있어서 한창 놔뒀다가 또 먹을 수 있고, 한번 뜯어도 이렇게 지퍼백으로 밀봉을 다시 시킬 수 있으니까 오래오래 말랑말랑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겉에는 이렇게 쫄깃한데 속에 보면은 또 다른 젤리가 두 겹으로 들어있어요. 그래서 씹으면은 한 번에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데 일단 한번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딱 깨물면은 약간 그 포도향이 막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럼 맛있는 젤리를 먹으면서 이 가방을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잘 만들 수 있어요. 기분 좋아져? 이렇게 꺼내놓을까봐. 완성! 짜잔! 여러분 어때요? 시간이 근데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아요. 이렇게 맛있는 또 젤리 먹으면서 이렇게 만드니까 언제 이거 만들었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끝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젤리 먹으면서 뭔가 손으로 옹기종기 할 수 있는 이런 또 취미 저같이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만나요. 저는 이거 들고 놀러 갈게요. 안녕.